맞죠? 아, 보호하고 싶은 펀드. 아, 김종태 씨가? 아, 이런 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브라질 여전, 브라질 여전 줄 알았어. 자, 다음 질문요. 나는 내 남편이 내 작품을 안 봤으면 좋겠다. 3, 2, 1. 난 연기하다 죽을 뻔한 적 있다. 3, 2, 1. 나는 유재석의 약점을 알고 있다. 3, 2, 1. 아. 일단 그 질문 하나만 넘어갔으면 그냥 쭉 넘어가는 건데. 못 들었어. 부러운 여배우 얼굴이 있다고. 네. 네, 제가 좀 세게 생겨가지고. 누가 부러워요? 순수한 분. 이렇게 뭐, 손예진 씨. 아. 송혜교 씨. 아. 수혜 씨. 아무튼 좀 박시원 씨가 이렇게 좀 이국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오해받은 적이 있어요. 아, 외국인으로. 라틴 쪽 같아요, 라틴 쪽. 외국 갔다 한국에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이제 이쪽, 외국인은 이쪽, 내국인은 이쪽으로 하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딱 한참을 이렇게 보시더니 외국인은 한국말로 한국말로 약간 프랑스 여자같이 생겼어요. 나도 오해받으셨구나. 동네에 은행 갔다가요. 그 아마 아라비아 뭐 이쪽 이라크 이쪽에서 오신 분들인가 봐요.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한국인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고향 같은 데 계속. 그러니까 약간 휴그랜트 많이 닮은 휴그랜트 남자 말 진짜야. 아니, 우리 오빠야. 아, 휴그랜트. 아, 닮았어요. 진짜. 야, 이번은 로봇 할리 닮았다, 로봇 할리. 휴그랜트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근데 왜 남편이 작품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 부끄러워요. 남편이 시안 씨 첫 키스신이나 이런 거 보고 좀 뭐라 그런 적 없어요? 아마 안 보실 것 같아요. 안 봐요? 일부러. 보고 모른 척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고 모른 척 해주면 전 고맙고. 아니, 저기 부부 싸움을 했다에 못 드셨어요? 사실 제가 싸움을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다 원래 바로 푸는 성격이에요? 아니면 저는 그냥 뭐 화가 나면 그게 꿍 하면 쌓이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한 일에도 별로 저는 기분 나쁜 거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기분 나빠하진 않더라고요. 신경이 약간 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주변에서 쌓이는 스타일. 근데 신경 예민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거든요. 차리고 사는 거지. 그게 되게 섬세하시잖아요. 네. 핸드백 같은 데다가 이제 반지꼬리 같은 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더진 거를 하고 다니는 거보다는. 근데 저한테 쓰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뭐 그런 거 있을 때 제가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걸 보여.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예민하게도 생각하고 이한 씨 앞에 핸드백에는 별거 다 있대. 연상해가지고 나를 막 몰아가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핸드백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옛날에 핸드백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설마 저 형이 여기다 핸드백을 주고 핸드백 같은 거 좋아하시겠네. 다음은 이한혜님! 예! 예! 자, 시작! 조준! 나는 도둑놈이다! 나는 아래와 세대 차이를 느낀다! 3, 2, 1. 나는 내 딸이 19살 연상의 남자랑 결혼한다고 허락한다. 나 안 한다? 나는 주연 한번 해보고 싶다! 3, 2, 1. 나는 은근히 작품을 가려서 한다. 3, 2, 1. 나중에 이하리 씨. 아, 이게 3초가 안 되죠, 3초가. 다음 또 질문 갑니다, 이하리 씨. 이해가겠습니다. 백수 연기는 내가 최고다. 3, 2, 1. 나는 화가 나면 앞으로 안 가린다. 3, 2, 1. 엔스 내주세요. 진짜 싸워. 엑스! 왜 저희가 그런 질문 드렸는지는 알죠? 그럼요. 예. 예. 아니래요. 예, 저는 그냥 도둑놈이기에는 무리입니다. 저는 대도지 그냥 이렇게 복잡한 도둑놈이 아니기 때문에 10살 정도 차이 나고 8살 정도 차이 나면 도둑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9살 차이 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경박스럽게 도둑놈이라고 하면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대도다. 대도다. 나는 연예계에서 최고 기록이시죠? 아니요. 그 요즘에는 이제 그 기록이 당분간 깨지지 않을 줄 알았더니 이준호 씨요? 이준호 씨. 변우민. 변우민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19이라고 예예. 프로포즈 할 때 오빠로서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생이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저는 제가 프로포즈를 하진 않았고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